반갑습니다. 오늘 저 점심 겸 제가 요 짜장면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고 해갖고 짜파게티로 가끔 이렇게 해 먹습니다. 오늘 저 짜장 대신에 짜파게티로 요렇게 지금 먹으려고 준비를 했어요. 한번 보세요. 가끔 시골 있으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짜장면입니다. 짜장면. 그 다음에 저또 생각나는 게 짬뽕. 특히 저비 오거나 날 흐릴 때 짬뽕 생각 참 많이 나요. 자, 맛있게 드셔. 양파도 만들어, 양파. 뭐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맛있네요. 아, 좋다. 자, 한 젓갈 하이소. 좋다. 요거 먼저 알겠어요. 도라지입니다, 도라지. 도라지도 그센거 드실 수 있으면은 센거 드시면 참 좋습니다. 이게 향도 그렇지만 식감이 아삭거리는 게참 좋아요. 그래도 무엇보다 좋은 게 요새 미세먼지가 날로 갈수록 지금 심하잖아요. 그게 목 건강에 이 도라지가 진짜 좋거든요. 저는 도라지 반찬을 따로 할 줄도 모르지만은 이센 거를 물에 그냥 대충 씻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잘 먹어요. 도라지를. 생도라지. 향이 참 좋습니다. 제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딱 짜파게티도 꽁 대신 닭이라고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 짜파게티 여태까지 먹어봤는데 밥 비벼 먹기는 오늘 생전 처음입니다. 제잘 아는 저 친구가
그 짜파게티에 이래 밥을 비벼 먹으면은 참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한번 비벼 봤어요. 자, 맛있게 드셔. 자, 파게트에 밥 비비니까 이거 맛도 또 색다르네요. 도라지. 요즘 저 시장 가면은 그 장날도 그렇고 특히 장날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. 특히 도라지 같은 것도. 근데 중국산 도라지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. 근데 일반 분들은 도라지가 저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잘 모르잖아요. 제가 그걸 제 눈에는 딱 보니까 중국산이 눈에 띕니다. 띄는데 그걸 그렇게 제대로 안 팔고 파니까 그게 문제입니다.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저 도라지 저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중국산 도라지는 딱 보면은 색깔이 좀 어둡고요. 전체적으로 어둡고 잔뿌리가 적어요. 꼭 무슨 저 막대기처럼 길쭉하게 그려 생겼거든요, 중국산이. 그러고 또, 껍데기가 손으로 이래 살짝 미면은 훌렁훌렁 까져야 되는데, 그렇지를 않아요. 껍데기가 딱 달라붙어 잘 안 까지거든요, 뻑뻑한 게. 그러고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, 중국산 도라지는. 벌써 배 타고 물 건너오고 한참 됐기 때문에. 그러고 썩지 말라고 또 방부제 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 국산 도라지는 그게 비해 갖고 잔뿌리가 많아요. 잔뿌리가 많고 껍데기를 살짝 손으로 만져도 껍데기가 훌렁훌렁 잘 까집니다. 고구마 껍질 까듯이. 그 생긴 게 틀리고 껍데기 까는 게 또 틀립니다. 그 그것만 살짝 보셔도 그 같은 돈 주고 중국산 도라지, 국산 도라지 그 구분해가 저 사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장날 같은 날 이래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중국산 도라지인데 국산이라고 이래 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 전에 근데 보니까 어느 통계 자료 보니까 시장에 그 돌아다니는 도라지 있잖아요. 그게 60% 이상이 중국산 도라지랍니다. 가격이. 그런 거를 일반 분들은 잘 모르고 국산으로 어찌 사먹는 모양이에요. 저는 딱 보면은 표가 나는데 그 사실 때 그런 거 아시고 참고해갖고 사이소 도라지. 요새는 일부러
그렇게까지는 안 먹어봤는데, 제가 면 종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때 작년인가? 그 짜파게티 있잖아요. 짜파게티 그때 끓여가지고 한 다섯 개까지는 먹어봤어요. 짜파게티. 그 면 종류를 진짜 좋아합니다. 근데, 짜파게티 한 진짜 다섯 개 먹고 나니까 입에서 밀가루 냄새가 나긴 나대요. 아따. 그 정도로 제가 면 종류를 좋아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오이도 날은 뜨겁지만 화이팅 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